그대로 자, 그리고 왼쪽으로 맞추시고요. 예. 네. 그리고 두 손으로 한 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환한 미소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왼쪽을.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 씨,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바다의 공주님도 출연을 끊었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인터넷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당에 있는 집 대본을 봤을 때, 스릴러물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낯선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몰입하면서 봤어요. 네. 일부 대본이 끝났을 때는 이부가 너무 궁금했고, 주라는 인물이 궁금했고, 네. 내가 주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연기한다면 하는 상상을 하는 순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시작하게 됐고,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대사가 없었어요. 그냥 주라는 원래 좀 말이 없고 폐쇄적인 사람도 살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의견을 이렇게 겉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눈빛으로 말이 많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라의 마음이 돼서 최대한 그 감정으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드라마 초반기에는 주라는 스토리가 반 정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상 스토리가 다시 시작해서 상 스토리만 끝까지 나오고 이런 구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시청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편집도 좀 바꾸시고 각색을 하시고 나중에 편집실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흡입력이 있고 굉장히 몰입도가 높게 재밌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